안녕하세요, 라일라입니다. 21일 다이어트 식단 챌린지 6일차 식단이에요. 오늘 아침은 오버나잇 오트밀을 준비했어요. 밀폐 용기에 오트밀 1분의 1컵과 두유 한 팩을 부어주세요. 두유와 오트밀을 잘 섞은 뒤 오트밀이 불어나도록 하룻밤 냉장고에 넣어두세요. 다음날 아침 꺼내보면 오트밀이 먹기 좋게 잘 불려져 있어요. 이제 애플 시나몬 토핑을 만들어 볼게요.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 간단한 다이어트 디저트 레시피에 이 레시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. 잘게 자른 사과에 시나몬 가루를 뿌리고 물을 조금 넣은 뒤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애플파이 속 필링 같은 사과 디저트가 완성돼요. 요 시나몬 애플을 오트밀 위에 올려주세요. 저는 차가운 오트밀도 좋아해서 바로 올렸는데 따뜻하게 드시고 싶다면 요 오트밀도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주시면 돼요. 아삭아삭 씹히는 시나몬 사과와 오트밀이 정말 잘 어울려요. 점심은 정말 만들기 쉬운 클래식 비건 샌드위치를 준비했어요. 토마토는 슬라이스해서 준비해 주시고요. 양상추는 깨끗이 씻은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세요. 그 다음 일반 햄 대신 비건 햄을 사용할 건데요. 이 햄은 굽지 않고 바로 사용해도 괜찮아요. 이제 소스로는 비건 마요네즈 한 티스푼과 홀그레인 머스타드 한 티스푼을 사용해 줄 거예요. 샌드위치니까 식빵도 필요하겠죠?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게요. 식빵 한쪽 면에는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바르고 다른 한쪽에는 마요네즈를 발라주세요. 그 다음 양상추, 비건 햄, 토마토를 차례대로 올려주세요. 이제 식빵으로 덮어주면 맛있는 클래식 샌드위치가 완성된답니다. 양상추를 듬뿍 넣어 아삭아삭 정말 맛있어요. 오늘 저녁은 비건 불고기 덮밥이에요. 저는 요 콩단백 슬라이스를 사용했어요. 콩단백 슬라이스는 미지근한 물에 15분 정도 불려주세요. 콩단백이 불어나면 물기를 꼭 짜주시고요. 그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이제 불고기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간장 2티스푼, 가른배 100g, 배가 없다면 물과 설탕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. 그다음 다진 마늘 1티스푼, 참기름 1/2 티스푼, 베지 시즈닝 1/4 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. 영상에 나온 계량은 1인분 기준인데요. 내일 점심 레시피에 요 비건 불고기를 활용할 거라 2인분의 양을 만들었어요. 콩단백을 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콩단백이 노릇하게 구워졌다면 불고기에 들어갈 야채를 넣어줄게요. 그 다음 미리 만들어둔 소스를 뿌리고 익혀주세요. 처음에는 조금 뻑뻑해 보여도 끓이다 보면 야채에서 수분이 나온답니다. 야채가 다 익으면 마지막에 팽이버섯을 넣어 한 번 더 끓여줄게요. 비주얼이 진짜 불고기 같지 않나요? 이제 그릇에 현미밥 80g을 넣고 불고기를 올려주면 맛있는 비건 불고기 덮밥 완성입니다. 제 영상을 참고해서 식단을 해보셨다면 인스타에 꼭 태그해주세요.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우리는 내일 7일차 영상으로 또 만나요. 안녕.